없어. 어? 선풍기를 안 갖고. 헐. 하나도? 아니, 조그만 거 같아. 어. 깜짝 놀라라. 에어컨은? 에어컨 안 갖고 왔어. 왜? 야, 그것도 귀찮은데. 야, 난 아무리 귀찮아도 에어컨을 갖고 올 것 같은데. 그거 약간, 그 목숨하고 직결된 거 아니야? 난 없어서 못 갖고 온 거란 말이야. 아이고. 짠할까요? 진짜 짠할까요? 다 끝났어요. 아, 반갑습니다. 양갈비도 갖고 왔어. 저거 그래서 여기다가 공기하고. 아, 아무리 더워도 구워야지. 아니, 예상했던 날씨랑 완전 바뀌었어. 원래는 와 우중캠하겠다 했는데 다음주 끝이 돼가지고 거의 끝나는 것 같아. 거위가? 네. 에이, 여름이 그렇게 짧지 않아. 8월 중순 지나면 아 그치 살짝 꺾이긴 해도 그래도 더워. 또 내일 비 뜨고 나요? 몇 시부터? 6시 이후에? 12시부터 뜨고 나? 아, 나 아침에 절수할 거야. 지금 이거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. 김장 비닐이라도 사서 칠까? 누가 나 원래 이번 주에 취소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. 근데 내가 은진이한테 야 아무래도 비 좀 더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 그 아카시아존은 제일 위라서 괜찮을 걸. 그래서 야, 밑에 물 잠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캠핑을 해, 씨.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. 더덥게 안 볼 때. 그냥 뭐, 처음에 칠 때만 막 되게 헤맸거든. 그래갖고, 내 거는 이 폴대가 쑥쑥 빠졌어. 그 안에 끈이 너무 헐렁해갖고. 근데 처음이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갖고는 첫날은 그냥 그걸 막, 그 상태로 막 해서, 그리고 그 폴대가 연결이 이렇게 매끄럽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철이 돼 있어갖고 걸려. 그러니까 쑥쑥 안 들어가. 그러니까 형 영상 보니까 폴대가 틀리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 완전 맨딸이 왔다 갔다 했어.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려서. 나도 그때 폴대 한 시간 넘게 걸렸어. 집에 가서 새로 싹 다 수정해갖고 다시 한 다음에 마루에서 거실에서 싹 풀때 펴놓고 다 땡겨갖고 줄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쉬워졌지. 근데 아껴서 치고 있었는데 너가 사는 바람에 이제 안 칠 거야. 흥미를 잃었어. 솔직히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? 응. 그 모양 자체가 되게 수려해. 근데 왜 옆에서 보면 가운데 라인이 딱 돼갖고 힘들어. 그래서 아 저거 사야지 딱 그래서 했는데 진짜 독일제더라고.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거야. 독일 애들이 올려놔도 맨날 독일어로 올려놓고 그러다가 말한 대로 어떤 독일 사이트에서 올라온 걸 보고 이메일로 내가 사고 싶다. 근데 배송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. 올려놓은 가격에 3배를 주겠다. 깠다 보였는데. 그래갖고 걔가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틀 후에 보내줄게. 그래갖고 입금해준 거라니까. 근데 그 입금하고도 불안한 거지. 어디 보장받은 사이트? 어, 누가 보장해줄 수가 없으니까. 나름 좀 고민을 막 했는데, 에이씨. 그냥 일단 해 그랬는데 왜냐면 새거였으니까. 지금 쓰는 게 그거야. 아 오리지널 틀려? 그래 내가 틀리다는 걸 내일 보여준다고 한 거야. 어. 나는 거기에 기구가 있어. 아, 기구가? 어 아예 그 폴대를 꽂을 수 있게 해갖고 세 개짜리 디스크가 달린 게 있어. 어 너랑 나랑
그래도 틀려. 어. 지금은 땀 안 나잖아. 거기는 이러고 있으면 가면서 땀 내고. 내가 웬만하면은 같이 온 일행들 짐 뭐 타프 치고 텐트 치고 안 도와주잖아. 원래 스타일이 날씨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. 모양새가 안 나오네. 기계 대표하는데? 먹어봐. 나 인생 첫, 첫 양갈비거든. 그래? 어. 구워보긴 처음이야. 맨날 얻어만 먹었지. 이게 뭐, 이거 찌란 찍어 먹어. 아, 그거 먹을 것 같은데? 나 이번 주는 다 이걸로 구워 먹자.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. 양갈비가 은근히 먹을 만하더라고. 중국 맛. 저도 양갈비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냄새 난 거지 잘 모르겠던 거. 그게 내가 어렸을 때 배낭여행 갔는데 걔네들이 머튼이라고 주는 거야. 양고기야. 처음에 딱 먹고 깜짝 놀랐어. 냄새 난다. 와, 이런 냄새. 너무 센 거야. 그래갖고 양 자체가 그런 거야? 아니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양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 다 어린 양들인가 봐. 그 향이 좀 덜한데 내가 그때 당시에 먹던 건 되게 늙은 양, 성인 양. 냄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. 맛있다. 또 우리 지지난주에
꾸지나무 꼴인가 그 바닷가 갔잖아. 좋았어. 적당히 덥고 물놀이하고 와갖고 치킨 먹고 딱 노는데 그때부터 쭉쭉쭉쭉 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. 비 쫄딱 맞으면서 그냥 놀았어. 그냥 비 쫙 주룩주룩 오는데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노니까 재밌더라고. 먹어볼까? 두루치기. 어우, 색깔이 좋아졌네. 잘했다. 돌리는데 맞나? 봐봐, 엄청 따뜻하고. 그 약간 풀어놓은 거. 아,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. 아까 양꼬치 굽던 장갑 밖에다 놓으면 고양이들이 씹어먹을 것 같아. 그 정도로 기름이 많이 묻어서 완전 집어먹겠는데. 나 핥으면서 더풀이 불은 있어? 네, 있어요. 상당 갖고 왔어. 부럽다, 씨. 아, 나도 갖고 올 거. 차 완전 통통 비어서 왔는데. 귀찮아갖고 안 들어가는데. 진짜 이 정도면은 그냥 자면은 약간 추워서 깰 것 같아. 나도 그런 것 같아. 덮을 것만 있으면 좀 그래도 괜찮겠는데. 나 덮을 것도 없거든. 그냥 바닥 모포를 덮고 자야 되겠어.
아, 나도 선풍기 하나만 더 사고 싶었는데 여름이 지났어. 뭐 안 사도 될 것 같아. 잘 먹고 있네. 근데 나다 이놈아. 그래. 누웠느냐? 누웠다. 스피커폰이고 지석이가 옆에 있다. 어, 나 그거는 지금 넷플릭스 찍혔다. 아, 뭐 볼 거야? 너의 모습은? 그건 또 뭐야? 얇은 나무 그만 넣어라. 위에다가 굵은 거 넣으래. 뭐 안 나와.